아, 오늘 그 안창남 감독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셨는데요. 다른 분들이 더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배우님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 분 한 분 좀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마이크를 좀 이렇게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인사 성함만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아마 거의 대부분 처음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신 소감도 조금 얘기해 주시고요. 마이크 잡으신 김에 소회를 좀 같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장관재 감독님. 예,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최초 기업 안성현 감독님하고 같이 쓰고 연출하고 자과제라고 합니다. 예, 아마 제가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작업도 오랜 시간 배우님들하고 오래 기다리셨죠. 촬영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완성해서 또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또 훈련 작업 지원자로 선정해 주셔가지고 작년에 한번 고별을 마시고 또 1년 동안 열심히 편집해서 올해 이렇게 여러분들 세계 최초로 그냥 상영을 거행하셨는데 월요일에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이렇게 상영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예,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윤역 연기한 황동윤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가편집본을 보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관객 여러분들과 저희도 처음 다시 확인했는데 뒤에 가만히 앉아서 보면서 참 기뻤어요. 사실 오기 전까지 어떻게 보실까 불안하기도 하고 좀 두려운 마음도 한편에 있었는데 아무튼 이 자리에서 함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중에서 금주 역할로 연기한 이금주 배우입니다. 네, 저희 이 영화를 3년 전에 촬영을 하고 이 스크린 속의 모습은 굉장히 과거의 저희 모습이기도 하고 다른 배우분들의 모습이기도 한데 저도 사실 좀 겁이 많이 났어요. 굉장히 사적이기도 하고 이런 내밀한 시간들을 관객분들이 어떻게 봐주실까. 근데 이걸 같이 봐주신 것만으로도 저도 너무 감동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 역으로 연기한 배우 강민주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처음 찍었을 때가 제가 연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좋은 기회로 참여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저의 어설픈 시작을 함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어설픈 시작들을 많이 사랑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근 역으로 출연했던 서동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쯤 제 얘기를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다, 제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번 좀 했었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연출을 하거나 어떤 감독을 맡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배우는 이제 감독이 작가가 원하는 그런 얘기를 좀 대신해서 해주는 전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의 얘기를 하는 게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관재 감독님 그리고 안성경 감독님께서 이렇게 저희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영화를 끝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유선 역을 맡은 백유선이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요. 저도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같이 봤고요. 그리고 이게 3년이 지났는데
제가 그때 20대 마지막과 30대 초입을 맞이하는 과정들이 이 스크린 속에서 보여졌는데 그게 너무 뭐든 할 수 있을 것처럼 되게 씩씩하면서 동시에 되게 막막했었던 시기였는데 그게 보여져서 저는 그게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을 하면서 연기한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작업이었고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은경 역을 맡은 조은경입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3년이 벌써 흘렀나요? 그래서 좀 되게 낯설게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었는데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상영 때 같이 봐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감독님 진짜 오래 걸렸네요. 3년. 네. 뭐 처음 이제 기획하셨던 것과 또 중간중간에 아마도 뭔가 더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좋은 의미로 변화했을 것 같고 또 그것들을 수용하면서 완성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배우님들과의 협업이고 또 연기 워크숍을 뭐 안성현 감독님께서 또 오랫동안 해오시기도 했고 또 사실 장건영 감독님 역시 감독님 역시도 함께했던 배우분들과의 작업을 계속해서 국내 영화 세계로 끌어당기는 그런 작업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좀 이 작업을 좀 진행하여 오신 것인가 좀 말씀해 주시면 공격적인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그 여러분들 뭐 영화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하시기 전에 좀 짧게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첫 촬영은 3년 전에 시작을 했고 저희 그 마지막 촬영은 작년에 끝냈으니까 사실 한 2년 좀 넘게 걸쳐서 좀 띄엄띄엄 작업을 했고 작년 1월에 이제 마지막 촬영 저희 오방독 백신이 이제 마지막 장면이었죠. 그 처음에 이제 제안은 그 무주상골영화제 조지은 프로그래머님께서 여기 이제 크레딧에도 나오지만 북풍 승지 영농 협동 조합 법인에서 그 코로나 시국 때 이제 지역의 이제 지역 축제 예산들 이런 것들이 많이 동결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무주에서 좀 작업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가라고 제안해 주셨던 게 이제 시작이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안성현 감독님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다른 작업을 좀 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좀 이 작업을 좀 무주에서 뭔가 무주를 배경으로 작업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어쩌면 시작이었어요. 1부의 최초의 기억이라고 하는 파트는 그래서 우리 계신 분들은 다 안성현 감독님께서 이제 전기 워크샵을 본인이 꾸리고 계시고 또 그 대학에서도 연기 수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안성현 감독님 수업을 들으셨던 학생분들 그다음에 졸업하신 분들을 이끌고 무주로 가서 어떤 이야기를 찍어보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무주의 이야기를 이제 영화 속 영화 이들이 어떤 연기 워크샵을 위해서 약간 그 웜업하는 느낌의 이야기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최초의 기억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라는 컨셉으로 무주에서 촬영을 했던 게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이 작업을 시작으로 해서 연기 워크샵의 형태로 한번 조금 더 밀고 나아가보자. 그래서 연기 선생님으로 이제 박종환 배우님 지금 그 여기 페스티벌 초이스에서도 이제 상영하는 영화의 끝에서 출연하시기도 하는데 그 영화에서 영화 감독님으로 나오시고 여기서는 이제 영화 선생님으로 같은 집에서 사시는데요. 영화를 보시는 분이 아실 텐데. 그래서 이제 경기 워크샵의 과정으로 이 영화를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포장, 좀 액자 구조로 시작을 해서 모방 독백까지 쭉 어떻게 보면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억의 픽션의 이야기에서 실제 배우들의 어떤 내면 깊숙이까지 핵심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중간중간 배우님들을 열심히 좀 괴롭히고 나성현 감독님하고 저하고도 열심히 좀 그리고 여기 뭐 크레딧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장편 경쟁작으로 그 상영하고 있는 당신으로부터 신동민 감독이 또 저희 조감독으로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좀 세 사람이서 영화 안팎의 좀 이야기들을 계속 좀 머리를 좀 싸매고 이야기를 좀 진전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촬영하면서 완성하게 됐습니다. 뭐 보신 영화가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됐던 건 아니고요. 촬영하고 또 배우님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저희 감독님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이렇게 완성하게 됐습니다.
몇 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저희 생각과자 세 분에게 드린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맨 앞줄에 계신 분께 마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화 속에서 그러는지 하시는 그 상황 그런 것들이 실제 그 본인들 그런 얘기를 꺼내서 얘기를 하는 건지 그냥 상황 설정을 해놓고 거기만 좋아지고 그분들이 가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그게 잘 모르겠는데 어떤 상황이면 다큐처럼 보여가지고 네, 그 영화 안에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도민 배우가 후배의 영화 보면서 네 얘기야? 라고 했더니 그게 중요한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종일 또 이렇게 와서 뭐 스크린으로 관객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영화 안에 되게 여러 자문자답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배우들하고 계속 얘기 나누면서 배우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저희 이야기들, 그 다음에 공간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쌓이고 쌓여가지고 사실 누가 누구랄 것 없이 이야기들이 다 섞여 있고 그리고 또 영화 안에서 또 사실 배우들이 상대의 이야기를 본인들이 듣고 자기만의 방식대로 연기를 해내잖아요. 그리고 그게 흉내내는 거야? 라고 말하면 또 선생님께서 단순 흉내가 아니지? 라고 이 영화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질문에 관해서는 제가 더 덧붙이는 게 좀 오히려 좀 과한 설명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아마 그래서 자문자답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영화 오늘 보시는 분들이 꽤나 웃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지점들을 통과하면서 네, 또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이 세 번째 줄에 계신 분께도 아, 저는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배우님들께 대답을 하시고 싶은 배우님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이 형식이 좀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많은 관객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 챕터 1, 2, 3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챕터 1 같은 경우는 극중 극의 느낌이고 또 어떻게 보면 챕터 2, 챕터 3도 챕터 1과 구분되는 뭔가 별개의 연기 별개로 구분짓는 배우분들이 다른 작품의 연기랑 좀 다른 과정을 뭔가 경험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연기를 준비하시고 하시면서 좀 좋았던 부분 혹은 이 부분은 이래서 좀 제가 좀 어려웠다 라는 부분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았던 건 어려웠던 부분인데 얘기하실 만한 거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제 얘기가 담겨 있어가지고 작업을 시작하면서 나는 왜 지금의 나일까? 그러니까 어떤 일 또는 기억으로 지금의 모습이 형성됐을까를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 돌아볼 수 있어서 참 좋았던 작업인 것 같고요. 그 질문들을 하면서 그럼 나는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은 많이 어려웠는데 그런 고민들이 그 고민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네. 저도 영화 보면서 다시금 또 제가 지금 품고 있는 질문에 답을 얻었는데 도윤 씨가 말한 거랑 비슷하게 내가 왜 지금 이러한 선택과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계속 반복되는 어떤 나의 결핍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영화를 다시 보면서 아,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선택들을 했구나.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던 과정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마음을 열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작업을 하면서 여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타인과 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과정이 타인에게 좀 마음이 열리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고 어려웠다면 자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좋았던 거는 그 마지막에 하는 모방도백을 쓸 때의 순간이 떠오르는데요. 그때 금주 배우랑 한 인터뷰를 토대로 그 음성을 다시 들으면서 재조합을 해서 한 문단에 쓰고 두 번째 문단에 쓰고 마지막 문단은 그냥 제가 해주고 싶었던 말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금주라는 존재에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여태껏 타인에게 이렇게 깊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나는 연기를 하고 싶었을까 고민을 하게 됐고 결국에는 전 되게 제가 뭔가를 꽉 쥐고 살아왔던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놓고 마음속으로 소중한 것들을 품고 살고 싶다 그래서 연기를 하고 싶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주를 마음속에 품으면서 떠오르는 대로 글을 썼었는데 그 순간이 저한테 되게 앞으로의 연기 생활에 있어서도 어떤 저의 친정 같은 그런 기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거는 그래서 모방독백이 뭐죠? 흉내인가요? 우리가 그런 여기 영화에 나오는 그런 고민들을 했을 때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뭔가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항상 좀 결정적인 순간에 좀 진실하지 못한 것들이 저의 좀 나쁜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이런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영화를 하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고 좀 아주 작게나마 조금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모방독백을 하면서 금주랑 이제 민주랑 계속해서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속 얘기를 그렇게 막 드러낼 일이 없잖아요. 그냥 재밌는 얘기하고 싶고 그렇기도 하지만 조금 더 진실되게 얘기해 보려고 서로가 계속 속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를 보면서 저를 민주에게서 제가 보이고 또 금주에게서 제가 보이고 그래서 모방독백을 하는 그 과정도 민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어떤 과정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게 연기가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 작품도 이제 극중 극의 인물이 있고 극중의 인물이 있고 이제 한 인물들이 서로의 어떤 결핍과 욕망 때문에 뭔가를 하고 근데 그것들이 극중 극에도 반영되고 이런 과정 자체를 좀 지켜보면서 연기한다는 행위 자체가 뭔가를 타인을 굉장히 깊게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제가 하는 연기가 저라는 인간이 한 경험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웠던 것 같고요. 그 과정이 되게 어렵고 흥미롭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무풍에서 찍을 때는 여행을 간 느낌이라서 좋았고요. 다 같이 있으니까 그게 좋았던 기억이 나고 밥도 맛있었고 따뜻한 잡초 그리고 그래서 모방독백이 뭐냐 근데 저는 이 마지막 독백을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찍었는데
이게 촬영이냐 아니면은 어떤 실제냐 워크숍이냐 어떤 그 묘한 경계를 도는 느낌이 있는데 저는 그 순간에 워크숍을 하는 기분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와 등을 맞대고 있을 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다 알고 이해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래도 어떤 단서 하나라도 내가 느낀 것 같다라고 감히 생각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보석 같은 순간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았던 건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게 이렇게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이래서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 영화를 만드나? 그런 거를 무방독백했을 때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네, 오늘까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손 들고 계신 분께 마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손 다시 한 번만 들어보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저는 그 두 번째 챕터에서 이렇게 친구들, 배우분들이 이렇게 두 명씩 이렇게 1대1로 이야기한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청춘 남녀들이 모였고 남녀가 굳이 아니어도 이렇게 둘씩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자기의 내밀한 얘기를 꺼내고 그 감정을 나누면서 얘네들이 불안한 거예요. 뭔가 조금 더 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뭔가 그런 긴장감이 자꾸 생기는 게 제가 불안했거든요. 그게 좀 감독님이 그런 거를 의도하셨는지 뭐 예를 들면 동근이었나? 아니 동윤님이 종한쌤을 찾아갔는데 거기서도 저는 조금 기류가 좀 된다는 거죠. 그냥 둘 식만 저만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의도하신 것 같은데 이 영화를 코로나 시기 때 찍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난 2년간 강제로 실시했던 거리두기일 것 같은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저희만 촬영할 때 마스크 벗고 촬영했었어요. 기억 어느덧 이게 뭐 한 3년 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했었는데 그리고 사실 모방독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이 과정을 듣는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주면 저희가 이제 파트너를 정하고 일정 시간을 이들한테 부여한 다음에 두 사람이 서로를 탐색하고 알아가는 시간의 가정의 이야기거든요. 2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당연히 아슬아슬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은 때로는 되게 연애 같기도 하고 그 경계에서 감정을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마 배우들도 아마 모든 사람들도 아마 그런 감정을 느끼셨다면 뭐 그거는 저희가 뭐 의도했다기보다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과정 어떻게 상대한테 깨고 들어가는가 혹은 어디까지 내가 들어갈 수 있는가 혹은 들어오길 원하지 않았을 때 어디까지 내가 보여줄 수 있는가가 모방독백을 만들어내는 깊이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과정을 이제 관객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마 느끼셨다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기 뒤쪽에 계신 분께도 한번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그 저는 3부에서 그 모방독백에 관해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배우님들께서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래서 항상 연기가 이제 굉장히 애써서 타인이 되어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이렇게 모방독백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 등을 맞대고 있는 사람이 되려고 정말 애쓴 과정의 결과를 보여주는 게 3부였는데 그때 이제 딱 화면비도 줄이시고 흑백으로 보여주시면 되게 또 뭔가 갑갑한 느낌이 들면서 그게 약간 영화의 정점이기 때문에 또 막 감정이 몰려오면서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왜 그렇게 인물들을 가두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2대1로 가두는 거나 4대3으로 가두는 거나 가두는 거나 그 영화는 아까 제가 되게 잘 봐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한
분이신데요. 그 원래는 더 좀 시네로스코프에서 더 그 핵심으로 들어가는 구성으로 형식미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의도긴 해요. 네, 그런 의도로 작업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성 선생이 이제 옷을 바꿔 입으라고 해서 각양각색의 인물들이 있지만 사실 오히려 그 색깔을 지우고 좀 인물들의 이야기나 얼굴에 좀 집중하고 싶어서 그렇게 백 장면으로 또 그 화면비도 그렇게 바꿨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저쪽 사이드 네, 맨 앞쪽에 계신 분께도 한번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 다시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모두 질문 있는데 감독님께 궁금한 질문은 특히 애정이 가거나 조금 나 자신을 대입하게 되는 캐릭터가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있으시면 어떤 캐릭터였는지 궁금하고 배우분들께는 만약에 모방독백 파트너를 바꾼다면은 해보고 싶은 사람과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저 생각할 시간 동안. 이번에는 반대편. 바꾸면 누구? 저는 오늘 참석하지 않은 안성경 감독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간헐적으로 했어요. 아, 심지어 간헐적으로. 아, 한두 번 했던 것 같아요. 재밌겠는데? 왜 그럴까? 그때는 좀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 까먹었는데 이유가 이게 우리한테 영감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일단 감독의 어떤 시선에 비친 배우들의 모습도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본인도 어떤 뭐 표현 방식을 쓰든지 서사를 만지든지 감독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생각했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의 최초의 기억은 뭘까? 이 사람과 등을 맞대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안성경 감독입니다. 되게 어렵네요. 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사실 이게 최초의 기억 한 사람의 최초의 기억을 듣는 게 되게 되게 재밌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은 그리고 저는 오늘 영화 보면서는 동윤 배우랑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요선 네, 배우님의 모방독백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본 적은 했던 것 같아요. 이 평소에 사석에서 만나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이제 공부한 아니니까 한번쯤 생각을 그때 잠깐 스쳤었고 그게 모방독백을 하고 싶은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저도 요선이 그 에너지 근원이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선영 배우님을 한번 해보고 싶고 그 이유는 선영 언니랑 대화를 하다 보면 책을 한 권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할 걸 그랬어요. 저는 사실 저도 요선 배우님인데 사석에서 만나면은 그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참 많이 받고 점점 저는 겁이 많아지는데 저 누나는 왜 이렇게 코칭이 없고 항상 먼저 나서서 하고 참 신기하거든요. 저는 볼 때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첫 우방독백을 다시 한다면은 저는 네, 여성 교원이 하고 싶습니다. 예, 그 뭐 좋은 대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 송 선생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이 이제 본인의 어렸을 적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제 그 장면은 그 안상혁 감독님 쓰신 대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누군가의 모방 독백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그 누군가의 내면으로 들어간다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보여주는 것밖에 좀 못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 해요. 그래서 대신 이제 좀 더 많이 보여주기를 좀 원하고 좀 그런 시간을 좀 필요로 하는 연출자고 그러니까 짐작하기보다는 이제 저는 조금 그 보여주는 걸 좀 열심히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다만 그러니까 대신 안상혁 감독은 좀 저하고 다른 좀 통찰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스트레이트한 그런 어떤 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종현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핵심들을 봐요. 캐치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감독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안상혁 감독의 어떤 그런 거침없음이 가끔은 굉장히 좀 아주 힘 있고 때로는 아주 그 공격적일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지 못해가지고 좀 그런 그 저희 좀 음과 양의 어떤 느낌으로 작업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그러니까 안상혁 감독님하고 저도 마치 서로를 모방독백하는 기분으로 이 작업을 하는 건 있어요. 그래서 얼만큼 우리가 잘 서로 보고 있는가 또 열심히 또 뭐 치열하게 또 토론하면서 작업했거든요. 그 얼마 전까지도 이제 작업을 하면서 좀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아까 좀 다른 얘기겠지만 안상혁 감독님하고 같이 좀 그런 과정으로 좀 작업을 했는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서 더 질문을 못 받는 점 너를 양해 구하고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이 같이 오셨으니까 스태프분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고 저희 마지막 상영인 걸로 알고 있어서요. 한 분 한 분 짧게 짧게 마무리 인사를 하고 예. 네, 오케이라고 해주셨네요. 네, 그럼 한 분 한 분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저희 그 스태프, 저 피디님 두 분 와 계세요. 김우리 PD하고 윤여 PD님 함께 좀 해드리고 싶고요. 네. 네. 저희 그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상혁 감독님하고 요 전전작 그 나의 연기와 그 샷이라는 영화의 주연 배우이시기도 하시고 저희 영화에서는 음악 감독 하셨거든요. 성호준 감독님, 음악 감독님도 오셨습니다. 네네. 네, 마지막으로. 네, 그럼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예. 은경 배우님 혹시 마이크... 아, 네. 오늘 같이 봐주셔서 너무 좋았고 즐거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늘 저희 최초의 기업 첫 상영인데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상영 이렇게 영화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네, 좋은 밤 보내세요.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최초의 기억이 어떤 기억들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집에 가시는 길에 한 번씩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영화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몰입되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그 느낌이 뭔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마음과 이 마음들이 만나는 순간이었다고 좀 느껴졌어요. 약간 오글거리긴 하는데 그래서 정말 여기 오신 수많은 삶을 가진 분들인데 부디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라고 오늘 추운데 집에 조심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상영 함께 해주셔가지고 정말 정말 온몸 다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최초의 기억은 다음 주 월요일하고 다음 주 목요일날 상영 한 번씩 두
번째 남아 있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상영 때 저희 또 그 배우님들하고 외과에 대화 할 예정입니다. 그 배우님들이 좀 본인 홍보 안 하시는데 이건주 배우님, 강유주 배우님은 지금 그 당신으로부터라는 영화에 또 주연 맡으셨어요. 그래서 상영 어저께 한번 했고 또 상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은구 배우님은 안성일 감독님 이 영화의 끝에서에도 출연을 하셔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뭐 배우들이 여기저기 영화에 많이 나오고 저도 그 안성일 감독님 영화에 출연합니다. 안성일 감독님 연기 조련 한번 디렉션 받고 싶어가지고 출연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이 영화의 끝 이 영화의 끝에서라는 작품입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뭐 이 영화 정말 배우님들의 그런 연기 그리고 배우란 무엇인가 연기란 무엇인가를 관통하면서 결국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한 사람의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서독재 기간에 극장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